안녕하세요, 블링이들. 제가 오늘은 몇 년 만에 드디어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가는 날이에요. 머리카락이 너무너무너무 상한 것도 있고, 제가 이 그냥 제 생머리를 유지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염색도 좀 하고 머리 커트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화장품을 진짜 많이 샀었는데 구매만 해놓고 사용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돈내산 화장품들 위주로 메이크업을 또 해볼 거예요. 먼저 메이크업 전에 립 마스크를 발라서 입술 보습을 해줄게요. 그리고 베이스 바르기 전에 먼저 멜릭사 선크림을 바를게요. 원래 이 제품이 컬러가 없는 건데 컬러가 있는 제품으로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메이크업 베이스 느낌으로 피부톤도 살짝 보정해주면서 모공이랑 결 커버도 해줄 수 있는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파데프리 메이크업 할 때 이 선크림 사용하면 꽤 괜찮더라고요. 저는 물론 파데프리를 잘 안 하니까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으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선크림을 목까지 이렇게 다 발라줬으면 쿠션은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19호 라이트 컬러를 사용해줄 거고요. 제가 오늘은 좀 일찍 준비해서 여유롭게 나가고 싶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너무 촉박해요. 자, 그래서 요즘은 겟레디미 찍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못 찍었었는데 오늘도 역시 시간에 쫓겨서 촉박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촉박하게 메이크업 해야 메이크업이 더 뭔가 예쁘게 되는 거. 전 사실 메이크업 촬영 안 할 때 그냥 혼자 메이크업하고 나갈 때 오히려 메이크업 잘 될 때가 진짜 많거든요. 많은 뷰티 유튜버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화장을 하면 잘 나오느라 신경 써야 되고 뭔가 이렇게 찍고 있다는 더 잘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고. 근데 파우더 처리도 조금 해줄 건데요. 거의 다 써가지고 지금 보이시죠? 이것도 새로 살 때가 왔어요. 제가 그동안 구매하고 포장도 안 뜯은 새해 화장품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오늘 가져오는 것도 진짜 일부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 이제 컨투어링 팔레트로 얼굴 쉐이딩을 해줄게요. 제가 촬영이 촉박해진 이유가 제가 요새 살이 진짜 많이 쪘거든요. 예전 제 인생 최고 몸무게랑 지금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맞는 옷이 거의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입지 뭐 입지 하다가 그냥 뭐 입지 하면서 입고 벗고 하다가 이렇게 늦어지게 됐어요. 결국에는 처음에 골랐던 옷을 입게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짜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할 건데 예전에 맨날 한다고 하고 안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살짝 저절로 몇 킬로가 빠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빠지지 않고 찌기만 해서 식단이랑 운동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바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오늘 제가 브라운 계열로 염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옅게 눈썹 컬러를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눈썹 탈색도 조금만 더 해주고 싶었는데 아직 탈색한 것도 조금 남아있어서 애매해가지고 오늘 한번 염색하고 나서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건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릴리바이레드 무드 키보드 2호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브로부터 팔레트예요. 딱 모브 메이크업하기 좋은 컬러들로 이렇게 그레이시한 컬러들을 총 집합해놨거든요. 쿨 뮤트 톤이신 분들은 무조건 사면은 너무 잘 쓸 팔레트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라벤더 계열로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도 핑크빛이 과하지 않지만 살짝 느낌만 나도록 이렇게 해줄 거고요. 눈꼬리랑 중간에 먼저 강조를 해줘서 음영을 넣어준 다음에 쌍꺼풀 라인 위로 블렌딩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줄게요. 눈꼬리 쪽 아이라인 부분에 음영을 넣어주고 삼각존 부분도 같이 강조를 해줄게요. 삼각존은 역시 맨날 하는 것처럼 약간 미트임하듯이. 그리고 투크 아이라이너 쿨티어 컬러로 눈 언더 앞부분부터 삼각존까지 이어줄게요. 그리고 처음 썼던 모브 핑크 컬러로 위에 살짝 덮어줄게요. 그리고 이 두 컬러로 눈 애교살 그림자를 넣어서 강조해줄게요. 그리고 노베브 언더 아이 컨실러로 애교살을 조금만 밝혀준 다음에 팔레트에서 크림 핑크 펄로 눈두덩이에 이렇게 오팔 글리터를 얹어줄게요. 그리고 어반디케이 문더스트 글리터락으로 애교살을 얹어줄 건데요. 제가 어반디케이는 진짜 오랜만에 구매했거든요. 약간 이런 퍼플 계열 펄인데 이런 퍼플 글리터 마음에 드는 게 최근에 없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뜯고 오늘 처음 써봐요. 오늘 위해서 안 쓰고 있었거든요. 너무 예뻐. 미쳤다, 미쳤어. 펄 입자가 크지 않아서 과하지 않은데 보랏빛 느낌이 강한 펄 섀도우나 글리터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딱 보라, 라벤더 느낌 이런 거 주기 좋은 글리터 컬러라서 쿨톤 분들께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위아래로 찝어주고, 그리고 필리밀리에 이렇게 샵에서 쓰는 것 같은 가닥 속눈썹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여기 중간 부분에 있는 속눈썹을 먼저 떼서 가운데 쪽에 우선 하나를 붙이고, 이 앞쪽부터 서서히 내려오면서 붙여줄게요. 이렇게 속눈썹을 비어있는 곳 위주로 채워줄 것 같고요. 마스카라는 제가 산건 아니지만 이번에 베네피트에서 새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가져와 봤거든요. 속눈썹을 다 같이 한번 쓸어주고, 이거 딱 가닥 속눈썹 만들기 좋은 제형인 것 같아요. 뭔가 롱래쉬보다는 볼륨감이 많이 살아나는 마스카라인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과하게 된것 같아서 여기는 좀만 덜어줄게요. 그리고 아이라이너로 원래는 속눈썹 붙이기 전에 해줬어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해요. 이렇게 속눈썹 속을 채워줬으면 눈꼬리는 한이 정도로 빼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아이라인 위쪽을 블렌딩 해주면서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살짝 덮어줄게요. 그리고 다음에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요. 시중에 너무 흰기 도는 라벤더 컬러만 있어가지고 라벤더 블러셔가 마음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흰기가 좀 적은 보랏빛이 강한 라벤더 블러셔가 있길래 좀 사봤거든요? 이거를 볼에 발라줘 볼게요. 좀 앞볼 위주로. 평소에 라벤더 블러셔 바르면 코랄기가 전혀 없는 핑크 블러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보랏빛이 많이 돌아서 라벤더 메이크업에 블루 느낌을 조금 더 강하게 줄수 있어요. 완전 차가운 톤 느낌의 메이크업으로 코끝에도 붉은기를 좀 넣어주고 이마에도. 그리고 아까 발랐던 립 마스크를 이제 싹 걷어내주고 쿠션으로 살짝 덮어준 다음에 쉐딩으로 입술 윤곽을 더 줘볼게요. 입술 밑에랑 입술 위에 쪽에 이렇게 음영을 줘서 입술 윤곽을 살려주고. 이건 제가 틱톡에서 많이 뜨길래 한번 사봤거든요? 인투유라는 중국 브랜드 화장품 같은데 컬러들이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국내에서는 많이 쉽게 볼수 없는 그런 컬러들이 있길래 한 3개 정도 사봤어요. 그중에 하나인데 이게 제일 데일리하고 무난하게 바르기가 좋더라고요. 보랏빛이 도는 핑크 컬러인데 채도가 살짝 떨어진 컬러라서 데일리로 엄청 무난하게 바르고 다닐 수 있어요. 처음에 도포할 땐 살짝 뭉치듯이 나와서 엥? 이랬는데 이렇게 펴바르면 좀 블러리하게 발리면서 예쁘더라고요. 대신 되게 매트하게 마무리돼서 입술 관리를 좀 잘하고 발라야 돼요. 컬러 꽤 괜찮죠? 근데 저는 오늘 이거를 베이스로 발라줄 거고 메인으로는 이걸 발라줄 건데요. 누그레이 11호 예예 컬러예요. 제가 이건 사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산게 아니긴 한데 제가 살려는데 마침 딱 누그레이에서 선물을 주셔가지고 뭐야 너무 좋잖아 이러고 타이밍 좋게 딱 선물을 받았거든요. 약간 워터 틴트 같은 제형인데 퍼플 느낌이 강한 플럼 컬러예요. 보통 이렇게 플럼 컬러 하면 살짝 브라운빛이 도는 컬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건 브라운빛이 하나도 없이 정말 포도 같은 컬러. 게다가 살짝 보습되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엄청 광택립은 아니지만 촉촉한 워터 틴트 느낌이에요. 착색도 좀 있고 꽤 괜찮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오늘. 그래서 메이크업은 오늘 이렇게 다한것 같은데요. 이런 퍼플 계열 메이크업 진짜 오랜만에 한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머리를 하러 가야 되니까 머리에다 뭘 하진 못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한 헤어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은 완성이고요. 쿨톤 분들이 하면 너무너무 예쁜 라벤더 퍼플 메이크업이에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한 하이라이터도 써주고 갈게요. 오프라 하이라이터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클라우드 나인 컬러가 핑크 라벤더빛이 진짜 예쁘거든요. 이걸 발라줘 볼게요. 코끝에. 바로 이렇게 라벤더 빔이 탁 생겼어요. 화면에 나타나나 이게? 항상 이 예쁜 빔 느낌이 카메라엔 잘안 담기더라고요. 이렇게 앞볼에도 라벤더 빔을 이렇게 줘가지고 좀더 라벤더 느낌이 강하게 들게. 입술 산 쪽에도 이마에는 아주 살짝만? 라벤더 빔이 보이나요? 잘안 보이는 것 같아. 아, 라벤더 빔이 카메라에 잘안 보여서 좀 속상하네요. 실제로 보면 진짜 쨍한데. 아무튼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